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히로사키의 리포터 연짱입니다. 오늘은요, 히로사키 씨의 후지타 기념 정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후지타 기념 정원은 일본 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인 후지타 케니치가 1933년 도쿄에서 정원사를 초대해 만든 일본식 정원인데요. 서울시청의 약 1.7배 해당하는 굉장히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서양관. 왼쪽으로 보이는 일본관. 이 두 건물 모두 국가 지정 등록 유형 문화재인데요. 우리 일본의 건축물과 서양의 건축물을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이 후지타 기념 정원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넓은 정원이 보이시나요? 이제 저와 함께 걸어가면서 정원을 조금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지금 왼쪽으로 보이시면 소나무도 보이고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이는데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또 옆으로 보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꽃들 보이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청포꽃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피어있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요, 힐링의 장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미 마음이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요, 지금 옆에 보이시는요, 바로 이 폭포 해석이었어요. 여러분들, 저 폭포 위에 보이는 빨간 다리 보이시나요?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연인들끼리 걸어도 굉장히 좋은 곳일 것 같아요. 폭포에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이곳은요, 2012년 겨울 인기리에 종영되었던 착한 남자의 촬영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극 중에 여자 주인공 은기 씨의 별장으로 나왔던 곳인데요.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요, 오늘 저녁에는요, 가든 파티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드물게 오늘과 내일 야간 조명도 실시한다고 해요. 우리 저녁 때는 이곳이 또 어떻게 아름답게 바뀔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저녁 가든 파티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뿅! 네, 저는 지금 정원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너무 아름답죠? 여름인 만큼 일본의 전통의상인 유카타를 입어볼게요. 역시 낮과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낭만적인 곳은 멋진 남성이랑 같이 걸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다음으로는요, 정원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히로사키에는요, 정말 맛있고 그리고 유명한 가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쯔만에서 나는 호타테 꼬치랑요, 일본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히로사키산 사과를 사용한 시도르를 먹어봤는데요.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은 유카타 콘테스트. 저도 나가고 싶었는데 참가자분들도 너무 예쁘죠? 일본에서 유명한 서예가 요시자 하시오코와 거문고 연주자 키바쿠라 야스코가 함께 출연한 서예 퍼포먼스까지 서로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격동적인 스테이지. 정말 대박! 히로사키에는 후지타 기념 정원 이외에도 멋진 장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계절별 축제도 있답니다. 꼭 놀러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